여긴 어디예요? 베란다? 밖으로 연결돼 있는 것 같아. 마당 있나? 어, 뭐가 있지? 테라스? 우와! 야, 저... 아이고야! 와, 뭐가 이렇게 넓어? 아니, 성공했네! 야. 어, 너무 좋은데요? 집 사이즈만큼 크잖아. 테라스 왜 이렇게 넓어? 야. 평상이 그 두 개가 있는데 즉 거짓말 안 하고 조금 좁혀서 하면 족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워두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일단. 아, 근데 잘 구했다. 집을 잘 구했어. 너무 딱이에요. 곁들어 오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 저기 봄에. 맞아. 아, 2층, 2층 궁금했어요. 어머! 오, 넓다! 뭐야! 아니, 여기 집 좋은데. 다락방 느낌 아니네. 되게 넓네. 그렇네. 천장이 높네. 그리고 되게 잘 해놓으셨다. 그니까. 편백나무 향이야? 와! 대본들이구나. 아이고. 누가 그렸어요? 저 팬들이. 팬들이. 아, 우리들이 불렀어. 와, 되게 아기자기하고 좋네. 한참만 올라다 그래. 디라리라띠. 디리리리. 조명을 저거 진짜 좋아하신다. 어머. 아니 자기 입으로 부금 깔고 있는 게 아니 일할 때도 조명을 그렇게 받으실 텐데. 그러니까 댁에서도. 깡깡. 예쁘지. 꽁꽁. 오, 조명 좋아하네. 그냥 이 공간이 저 조명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게 그래. 좋은 거야. 맞아. 하나하나 킨 양초 모양의 조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친구가 자기 프로포즈하고 쓰고 남은 향초인데 그 향초 그래서 갖고 와서 거기다 올려놨더니 오! 아니 잘 주우셨어. 그니까. 너무 딱이야, 사이즈.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그것도 예뻐요. 그것 진짜 예뻐요. 그 나중에 밤에 켜면. 뭔가 따뜻한 느낌이 더 사니까. 이거 다 들어가나 볼까? 오, 예. 술병. 저희 술병인가요? 저? 네. 지석 씨 집에서 많이 봤던 그런 거 아닌가요? 쭉. 하나 나가 쭉. 차분했어. 그래. 아, 이거 너무 아이디어다. 술병 좀. 일로 아이고. 깡꽁이. 깡꽁. 어, 여기 뒷부분. 또 공간 있어요? 뒷부분은 뭐야? 네, 여기 공간이. 아, 여기 지침대가 있네. 넓다. 컴퓨터방. 와. 너무 오랜만이에요. 깡꽁. 궁금해. 오, 뭐야? 전문적인 뭔가 공구들이 있네. 어머. 어머. 전문적이잖아. 야. 뭐야? 완전 우와. 우와. 와. 예, 프라모델 하는 프라모델. 예. 와. 프라모델을 좋아하시는구나. 제 어렸을 적 로망이 이에요. 프라모델이. 근데 그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를 하는 와. 그 프라모델을 하는 공간이 또 와. 작업실이 또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진짜 찐으로 좋아하시네. 되게 잘 만든다, 근데. 근데 저 칠하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거 다 직접 색칠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도색을 한 건데 이러면 약간 입체감이 생겨요. 아, 신기하다. 보자마자 그 공간이었어요, 딱. 뭘 두고, 여기 뭘 두고가 너무 딱 그려져가지고 그냥 바로 그 집을 선택한 제일 큰 이유이기도 해요, 그게. 아, 거의 기술자신데요. 그니까. 야, 진짜 전문적이다. 와. 우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다. 국민학교 때 이렇게 하교하는 길에 예전에는 그 프라모델 파는 데 과학사라 그랬어요. 과일시카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프라모델도 있고.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한두 번 들어가서 구경해보고 했는데 이제 뭐 선뜻 팍 살 돈은 없고. 그래서 그냥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봤던 걸 또 보고 한 거예요. 한 2, 3주 지나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나와셔가지고 너 이거 하고 싶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구경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들어와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럼 너 심심하면 와가지고 여기 색칠하는 거 아저씨가 가르쳐줄게 해서 그래서 그걸 처음 해봤어요. 경험을 진짜 하고 신기하다. 그 이후로도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틈만 나면 그걸 조금 사서 해보고 정말 좋은 사장님 만났네. 하다가 이제 조금 형편이 좋아진 한 3년 전쯤 제 공간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제 옮긴 거죠. 어떻게 좋을까? 여한 없이 하시겠네, 이제. 저한테는 약간 좀 로망 같은 거예요. 제가 좀 나이를 오래 많이 먹어도 해보고 싶은 취미. 잘 만드셨네. 너무 잘 만들었다. 잘한다, 그래, 맞아. 와. 한풀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와. 지금 뜯어놓고 도색만 하면 되게끔 그 작업을 해놓은 것들이 아 부품들 다 색을 칠하고? 네, 하나하나 그다음에 저, 와. 저희 이제 라카 도료를 써가지고 부품 하나하나를 에다가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에어브러쉬 컴프레셔랑 다 사다 놓고 그 도색을 하고 뭐 진짜 제대로 하네. 뭐야 저렇게 만들어지는지 와. 몰랐어. 어머, 나 이거 실제로 하는 거 처음 봐요. 못하겠다. 뭐야, 뭐야? 나도 집중력이 없어. 나는. 네, 저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약간 부품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 손재주가 좋으시네, 진짜. 우와. 우와. 아니, 쉬운 일이 아니잖아. 절대 쉽지 않아. 시간이 걸리지, 시간이. 그러네. 그렇죠, 디테일하게 다 해야 되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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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쉽지 않아. 저 근데 병원에서 쓰면. 근데 저런 거 진짜 비싸지 않아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저 지금까지 저 다 해서 얼마 든 것 같아요? 에이, 그러면 많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 이건 뭐야? 저게 책을 여는. 아, 궁금하다. 오. 아, 저도 이거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아, 저 한 2년 정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리지. 구하기 힘든 막 그런 거였구나, 어머. 이게 수량을 조금만 풀어? 그러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냥 수시로 가는 그 샵이 하나 있는데 어? 몇 개 있는 거죠? 1인 1개 한정해가지고 속으로 하, 이거 하나 더 해가지고 누가 두 개를 해서 나 진짜 오후에 다시 올까? 막 아이고 안경을 벗고 다른 사람 요즘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 근데 당장 연락할 사람은 없고 그래갖고 별 생각을 왜 친구가 없어? 왜 그거 해줄 사람이 없어? 저러고 있는데 친구가 있겠어? 친구 직구석에서 저 저거 저거